걷고 또 걷다가 길이 엇갈리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돌탑과 만납니다. 돌탑은 앞서 걷는 사람과 뒤따라 걷는 사람 사이에 소리 없는 대화입니다. 누가 제 너야 뭔지 앙다켈 제 바르타오스 번드런 이스나 라키아고 라키아고 이스서 보이 자이뿐이 이스 락차 라마 제단도 돌로 쌓고 히말라야에 묻힌 이들의 추모비도 돌로 쌓습니다. 물과 바람이 바위를 쪼개 돌을 빚고 인간은 그 돌을 쌓아 신에게 소망을 전합니다. 무사 등반을 기원하며 대원들이 하나둘 쌓은 돌들이 이렇게 능선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모양이 아름다운 돌은 남이 잘 볼 수 있게 바위 위에 세웁니다. 등정을 앞둔 오은선 대장에게도 예쁜 돌 찾기는 무료한 일상 속 작은 활력소입니다. 산 하나만으로도 너무 근사하고 멋있고 가슴이 벅찬데 이렇게 시간 날 때 이렇게 구경하며 해보면 어떻게 저런 모양으로 나오고. 베이스캠프의 돌은 모양만큼 쓰임새도 다양합니다. 땅을 파고 평평한 돌을 양 옆에 깔면 훌륭한 재래식 화장실이 탄생합니다. 주방에서는 직원들이 돌을 쌓아 작업대로 쓰고 하천에 물이 불면 돌은 다리가 됩니다. 히말라야의 돌,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겐 자연이 준 귀한 선물입니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경례 버들마당 공연장에서 열린 클래식 음악회를 관람한 뒤 참석자들과 다과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음악회에서는 소년소녀가장과 이웃돕기 후원자 그리고 청와대 인근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미국 뉴욕에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자신은 국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고 박진 위원장이 전했습니다. 차기 대선 출마설 등과 관련해 반 총장이 국내 정치 참여 가능성을 공적인 자리에서 부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계개발원 조사 결과 30대 여성의 미혼율이 2000년 10.5%에서 2005년 19%로 5년 만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미혼율의 증가는 기혼 여성의 출산율 저하와 함께 저출산 문제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통계개발원은 밝혔습니다. 올가을 아름다운 멜로 영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진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한번 지나간 연인을 우연히 만났다면 어떤 느낌일까? 기억의 조각들은 달라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합니다. It's not like we were dating back then. Yes, we were. You and me? Yes. No. Yes, you and I. 가뭄의 비처럼 사랑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라는 게 인연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언제 만나느냐, 어디서 만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불치병에 걸린 남자와 그를 사랑하는 여자. 악화되는 병세 속에 두 사람의 사랑은 위기를 맞기도 하지만 바로 그 사랑으로 둘은 하나가 됩니다. 국모와 호위무사, 신분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은 동서양의 공통 분모입니다. 3인 3색의 멜로몰에 대한 예매율이 50%를 웃돌고 있습니다. 남자분도 가을 탄다는 이야기들도 하죠. 그런 식으로 감정이 풍부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멜로 영화들로 흥행에 승부를 거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할리우드 영화까지 가세하면서 멜로 영화 5편이나 개봉될 예정입니다. 우리 영화의 복주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을 극장가는 파스텔톤 사랑 이야기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SK의 2연승 반격으로 프리야구 플레이오프는 마지막 5차전에서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오늘 4차전에서는 결승 2루타를 쳐낸 박정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박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정곤의 활약이 돋보인 것은 3대3으로 맞선 7회 2사 1, 2루. 주자 2명을 모두 불러들이는 결승 2루타로 팀의 4번 타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볼을 조금 여유 있게 좀 보고 치는 스타일이라 또 임태훈 선수가 또 이상하게 또 타이밍이 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타구는 관중의 손을 맞아 규정대로라면 인정 2루타로 2루 주자만 득점. 그러나 심판은 손에 닿지 않았다며 두 주자의 득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어제 연장 10회 조명의 숨은 탑으로 승리를 굳힌 SK로선 이번 판정도 또 한 번 행운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두산은 고영민의 플레이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3회 석점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 때만 해도 해결사의 모습. 그러나 4회 1-3할로 기회에서는 병살타로 물러나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1-3할로에서 고현민이 나왔을 때 그래서 병살로 끝나가지고 오늘은 사람을 그만한 참지를 쓸뿐할 수 있고 잠실 구장은 포스트 시즌 19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했고 두 팀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는 경기로 화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선호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 전북이 강원을 물리치고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외국인 선수 브라질리아가 승리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손기성 기자입니다. 전북은 브라질리아의 정확한 프리킥골로 강원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 강원 윤준하에게 동점골을 내줬지만 후반 20분에 브라질리아가 두 번째 골을 터뜨려 다시 앞서갔습니다. 10분 뒤에 최태욱이 쐐기골을 뽑아낸 전북은 강원을 3-1로 물리치고 일주일 만에 선두에 복귀했습니다. 이제 세 경기가 남아있고 나머지 그 선두팀끼리 마지막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고 성남은 광주의 최성국과 김명중에게 연속 두 골을 내주면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몰리나와 김성환의 뒷심으로 전반을 2-2로 마친 뒤 후반 20분 한동원의 결승골로 3-2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전남은 슈바의 헤딩 결승골로 최근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던 포항을 1-0으로 물리쳤습니다. 부산은 혼자 두 골을 터뜨린 박희도의 활약으로 제주를 이겼습니다. 수원도 이기룬의 감각적인 헤딩골로 울산을 1-0으로 이겼고 인천은 리그 11호 골과 12호 골을 터뜨린 신인왕 후보 유병수를 앞세워 대전을 2-1로 따돌렸습니다. KBS 뉴스 손기선입니다.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은 이번 이집트 청소년 월드컵 대회를 통해서 값진 경험을 냈습니다. 청소년 대표팀의 가능성을 이끌어낸 홍명보 감독은 이제 2012년 런던 올림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박주미 기자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말하는 8강 달성의 숨은 비결은 활발한 대화였습니다. 축구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선수들의 마음을 열어놓음으로써 훈련 효과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말하는 거에 대해서 선수들한테 요구를 했고 본인의 의견이나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선수 시절의 경험을 녹여 친근하게 다가가는 홍 감독의 지도 방법은 통했습니다. 선수들은 감독을 마음속으로 믿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저희에게 스타 플레이어, 스타 감독님과 코치님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스타 플레이어까지 있으면은 감독님이 빛을 못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홍 감독은 훌륭한 선수들과 같이 보낸 시간이 행복했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젊은 선수들은 한 차원 더 성장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이 선수들을 어떻게 더 한 단계 레벨업 시켜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게 이제 제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